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.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. 제가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들을 사용한 지도 4주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 둘씩 정리하는 마음으로 롱텀 리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 갤럭시 5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저번 시간에 갤럭시 G 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워낙 많은 욕을 먹었어요. 제가 생각해도 비싼 돈 주고 구매를 했는데 뭐 듣보잡 유튜버가 까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이해는 합니다만 또 너무 깊게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한다는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말이 길었죠? 장점부터 시작해보죠. 첫 번째입니다. 뛰어난 센서 반응입니다. 제가 나름 테크 유튜버다 보니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들을 많이 써봤는데요. 그 중에서 센서만 놓고 보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물론 뭐 칼로리 계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갤럭시라고 해서 뭐 몸을 측정하고 뭐 이렇게 막 계산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죠. 그냥 단순 이동 거리, 심박수 뭐 이런 것들을 대충 결합해서 칼로리 소모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센서의 반응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운동 루트에 대한 뭐 기록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확해요. 제가 애플워치와 배터리 테스트를 할 때도 갤럭시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측정을 하는 반면에 애플워치는 놓치고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 뒷면을 좀 볼록하게 디자인을 했잖아요. 그 부분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. 수면 측정도 갤럭시가 독보적이죠. 센서만큼은 삼성이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장점, 몸에 와닿는 배터리 타임의 증가입니다. 스마트워치를 쓰는 많은 구독자분들과 뭐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이 배터리 타임인데요. 사실 저도 배터리 충전할 게 너무 많아요. 스마트폰도 두 개, 태블릿, 노트북, 뭐 노트북 하나 더 있고 뭐 이런 것들 충전하다 보면 이게 과연 스마트한 삶이 맞나?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스마트워치 같은 건 깜빡하고 충전 안 할 때도 많고요. 다음날 돼서 워치 배터리가 없네? 나가서 측정도 제대로 못하고 뭐 절전 모드로 두고 이런 경우도 꽤 많죠. 근데 이번 워치 5 프로는 배터리 용량이 대폭 증가했죠. 물론 뭐 물리적 용량이 대폭 증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뚱뚱해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배터리 타임만 놓고 보면 확실히 증가된 게 체감이 됩니다. 자세한 정보는 요 쇼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틀 정도는 AOD를 켜고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충전 속도도 전작 대비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100%까지 완충할 때는 크게 체감되지 않지만 빠르게 충전해야 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정말 확 체감되는 업그레이드라고 느껴졌습니다. 저처럼 대충 사시는 분들 워치 프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 장점. 요건 워치 자체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출시한 이 마그네틱 스트랩에 대한 칭찬입니다. 물론 줄 교체 방식은 여전히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 체결 방식이나 줄 길이 조절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간편해요. 밴드도 늘어나는 우레탄이라 착용감도 좋고요. 뭐 수영을 할 때, 샤워를 할 때 저질 걱정도 없고 디자인도 예쁘죠. 유일하게 단점이 있다면 이 마그네틱이 강력하다 보니 두께감이 조금 있습니다. 타건을 한다든지 뭐 노트북을 사용할 때 이 부분이 좀 걸리적거리는 느낌은 있긴 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갤럭시에서 출시한 밴드들 중에서는 최고의 간편함이었습니다. 이게 또 워치4, 워치5 44mm랑 또 호환이 되거든요. 44mm 제품 쓰시는 분들은 한 번쯤 무리해서라도 사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자, 이렇게 장점 세 가지를 정리해봤고요. 삼성에서 처음 발표했던 그 장점들이 실제 생활에서도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장점들이었어요. 그 밖에 크게 체감되는 부분들은 없었고요. 그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단점입니다. 바로 무식한 크기와 두께입니다. 제 키는 178에 몸무게 82kg,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입니다. 손목 두께도 체구만큼 두꺼운 편이죠. 근데 문제는 이런 제가 사용해도 워치5 프로는 거대해요. 좀 방패간지가 납니다. 특히 정면에서 봤을 때 뭔가 어릴 때 갖고 놀던 그 투박한 장난감 시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. 드레스 워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워치를 찾는 분이라면 이번 프로는 선택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직장인 중에 이렇게 정장 있는 분들 많잖아요. 얘는 좀 캐주얼에 가깝게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. 진지하게 구매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근처 디지털 플라자 가셔서 직접 착용을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점, 여전히 느린 하드웨어입니다. 일단 뭐 하드웨어 변화가 없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? 엑시노스 W920 1.5기가의 램, 뭐 전작과 동일한 스펙이 탑재되었고요. 삼성에선 웨어 OS 최적화를 통해 버벅거림이나 오류를 잡았다고 했지만 워치4를 1년 동안 사용하고 워치5를 사용한 저로서는 이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 생각될 정도로 그대로입니다. 특히 외부 앱 사용할 때 오류도 많은 것 같아요. 버그도 많고.
뭐 반응 속도 같은 것도 조금 느린 편입니다. 이렇게 손목 들어서 깨우기를 할 때도 뭔가 정확한 느낌이 부족하죠. 반면 애플워치는 상대적으로 정확합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빠르게. 확실히 좀 버벅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이제 세 번째 단점은 워치 5 대비 너무 높은 가격입니다. 지금 창도 띄워놨지만 워치 5 43mm는 출시가가 32만 9천원이에요. 반면 프로는 70%나 더 비싼 49만 9천원이죠. 소재가 티타늄, 배터리 용량, GPX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17만원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요. 물론 자전거를 많이 타서 GPX 기능을 100% 활용할 수 있다, 그리고 외부 활동이 너무 많아서 한번 나가면 1박 2일은 기본이다, 이런 분들은 프로가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통의 분들이라면 17만원을 아껴서 다음 6가 나오면 갈아타는데 돈을 보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여기까지 단점 3가지였고요. 그럼 이제 종합해서 이번 워치 5 프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이번 워치 5 프로는 전작 대비 엄청난 업그레이드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, 마치 애플워치가 시리즈를 계속할수록 아주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건 뭐 갤럭시만의 아쉬운 점은 아니죠. 스마트 웨어러블 장비들이 모두 약간 제자리 걸음을 걷는 느낌이 있어요. 한 2-3년 전부터 큰 혁신은 없고 뭔가 조금의 기능적인 강화, 배터리 변화, 내구성 강화, 요걸로 먹고 사는 느낌. 굳이 1년마다 이렇게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변화가 없죠. 한때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시장이라고 얘기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, 기존 4 쓰시는 분들은 4를 계속 쓰세요.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처음 사시는 분들 5 44mm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더 밝게 만나려면 구독을 해야 돼요. 안 하면 저 못 찾습니다.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, 우리의 인연은. 그러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봐요. 똥 봐.